오늘도 날씨가 엄청 쨍쨍해요. 써니 티무완을 다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버이츠로 티무완을 시키고, 저는 곱창국수가 가기 전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아닌데? 티무완 아니지. 티무완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를 시켜보네요. 왜 티브완이 없나 보다. 괜히 이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켰는데? 1000. 꽤 5만원 돈 비싸네. 4만원 새우가 더 탱탱하긴 하네. 여기가 또 맛있는 집이긴 하다. 티브완보다. 아셨어? 먹고 있어? 그러면? 응. 평일이라 그런지 여기 뒷골목이라 그런 건가? 되게 한가한 느낌이에요. 평일 명동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별로 없어요. 라스트 여기 영수증 위에 번호가 로또 번호여가지고 이거는 보통 영수증 많이 넣어서 도네이션 한다고 어저께 아이들이 알려주셨어요. 주시오. 매니. 매니. 땡큐. 칠리소스 난 넣어야 맛있더라. 저는 시큼한 거 좋아해가지고 식초 많이 넣어요. 그거 많이, 한 5스푼. 근데 이거 냄새 안 나, 전혀 냄새 안 나고 그냥 거기 이촌동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은데? 대만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대만 요리 빵빵 샤방빵. 대만 신주에서 가장 유명한 고기 완자탕. 와우, 갑자기 비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사람, 여기 사람들은 양산 쓰다가 갑자기 무산 쓰다가 그냥 계속 쓰고 있어도 되겠다. 근데 오케이, 괜찮아. 이게 뒤집어져도 바로 괜찮아진대요. 진짜 좋다. 타이완 우산 잘 만들어. 자연을 잘 만들어. 우산 강국이다. 12시 비행기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좀 쉬다가 바로 가야 돼서 오늘은 이제 호텔 라이프를 좀 즐겨보려고요. 여기 그 바우처 쿠폰을 가지고 차 마시러 왔어요. 오, very nice. You can try. Okay, thank you. I thought this is champagne. sparkling uro. Yeah. 좋아? 아유, 먹어봐. 냄새 어때요? 진짜 좋아. 오, 향 너무 좋다. 오, 좋아. 샴페인 대신 이런 거 마셔도 되겠다. 사람이 꽤 있네. 물 따뜻해? 들어오면? 여기 리젠트 옆에 이렇게 공원도 있어가지고 저녁에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티샵을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우롱티 별로 사가지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스파클링 아이스 우롱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사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리젠트 호텔에서 그냥 스파클링 워터랑 설탕 조금 넣고 24시간 동안 우린 거라서 우롱티를 사서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 진나무 진라면 여기 있어? 아, 여기 진라면 있었네. 나의 먹고 싶은 오늘 저녁에 진라면. 엄마, 그렇네. 짜파게티. 여기 다 있네. 일판 맥주도 있죠. 그러니까 로컬 마트를 가면 일판 맥주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르푸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로컬 마트로 가십시오. 여기 마트에서 이거 사가요. 여러분들도 굳이 비싼 티샵 가가지고 관광지 가서 티 사지 마시고 여기 마트. 마트 호텔 직원분이 그냥 마트에서 사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LA 갈비 같은 게 있다? 그러게, 여기 어저께도 뷔페에 LA 갈비가 있더라. 가이드분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여기 대만 사람들은
음식을 집에서 안 해먹는데요. 집에서 음식 해먹는 날이 한 1년에 열흘도 안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을 밖에서 사 먹어가지고 주방이 아예 없는 집들이 많대요. 그 밖에서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그러네요. 저희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익숙한 감튀.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싶을 때 스파클링 워터 타가지고 그지? 이 뭐 뭔가 마시고 싶을 때 스파클링 워터를 섞어가지고 먹어보. 편은 너무 약해요. 센 거 좀 해야 되네. 그러면은 국산 시그레? 시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너를 먹으러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디저트도 맛있고. 여기 리젠트 타이베이 조식은 조식 중에 유일하게 미슐랭도 받았대요. 저녁은 더 맛있겠죠?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네. 시간이 4시간으로 넉넉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니 나이가 제일 좋지 뭐가? 너무 신났다 미니에스 아, 오이스터 미소 소스. 오. 아, 이게 저스 와. 크랩도 많고. 크랩 종류별로 이렇게 있네요. 시간이 4시간으로 넉넉해가지고. 사실 최고다. 이거 막기 해주는 거야? 바로 김을 구워가지고 해주는 거야? 아 근데 저기서 바로 생선도 바로 해체하고 막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원 플레이트 오케이 아 베이비 됐어 땡큐 소스 안에? 나야? 나야 블랙페퍼 소스는 소스 해봐 머쉬룸 소스는 여기 봐봐 여기 소스 아니면 소스에도 되고 소스도 되게 여러 가지다 여기야 사시미 접시를 먼저 일식 재패니스 스타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써니 담아왔어요 천천히 많이 먹어 나야 내려가
드릴게요. 네. 네. 드세요. 고마워요. 맛만 보자. 사시미. 폭캉스 하러 오는데, 네. 대만은. 뷔페도 우리나라 반값이고, 그죠? 뷔페가 진짜 예쁘다. 이게 맛있다. 뜻이 만들어주는 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이 맛있죠? 맛이 맛있어? 응. 맛있어. 설계잖아, 그치? 어. 설계. 소스랑. 여기 레몬 핫소스가 있었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여기가 게가 많이 나오나 봐. 게가 종류별로 다 있더라. 어저께 그 거기도 게 먹으러 온다며. 예류? 내가 사실 이게 궁금했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 리프리? 맛있어? 진짜 소갈비 찐다. 양념도 맛있어? 소갈비 찐 양념. 아. 잘했다. 부드럽다. 양념이 괜찮네. 화벌 소다. 맥주 레이크. 패션 프로. 이게 제일 낫다. 괜찮아? 보디류를 가져왔어요. 비프 류만.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로스트 비프. 맛있다, 로스트. 육사성 비프 하나 씩. 오징어 맛있다? 이거 썰러가 왔나요? 그 솜땀이야. 오! 솜땀 알지? 응. 파파야. 우동도 있더라. 일본 스타일 우동. 음양수 please. 원. Thank you. 진짜 맛있다. 냄새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음양수인가? 태국에서 먹는 스. 아. 좀 더 시큼하게 먹어. 청양꿍도 제대로 간다, 그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도 여기 왔는데. 오, 원. 원? 어, 이거 원? 음식이 다 그런 거 받을만 하다. 하자. 두 개 더 줄 수 있어? 네. 오이스터 스? 이거는 피쉬 스. 이거는 지리. 아. 생태 지리. 얘는 그냥 미소. 미소에. 아, 미소 맛이야? 둘다 나이가 괜찮으면 좀 좋아요. 보세요. 네. 하나하나 되게 잘 만든다, 그치? 그래서 미슐랭 받았나봐. 고민께 다른. 소스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좋아요. 맛있어. 대원산 게. 이번에는 게 특집으로. 얘는 따뜻한 게? 따뜻한 게. 마카롱도 너무 이쁘다, 색깔, 그치? 아, 이뻐. 그래서 많이 묻었네. 망고 망빙 해 먹어. 망고 넣고.
망고 넣으면 망핑이지 뭐야. 이것도 넣었어 젤리? 국물 빼고 무한리필이고 여기 콜라랑 음료수도 다 있어요. 이렇게 병으로 있는 게 있지? 어, 병으로 있어. 아, 콜라 너무 연기. 귀엽다. 연기. 아니 맥주도 음료도 다 무한리필인 데가 어딨어 진짜. 그치? 맞아. 맥주까지 무한리필이고. 이거 되게 완전 수주국이야. 짠 맛이야. 맞아. 너무 바삭하지? 타이페이 102 빌딩 보이는데 저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저것만 빨, 봐도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맞아. 여기 현지 사람들은 저거 색깔로만 맞아. 해서 그 요일 알 수 있대.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라 주황색이에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밖에 저녁 먹고 약간 산책 나갈까 했더니 써니 이런 거를 써놨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저주에 걸릴 것이오. 나가지 마시오 절대로. 저주는 무슨 저주냐면 샤워를 해도 몸에서 평생 치두부 냄새를 맡게 될 저주. 이거 치두부 아니야 가운데? 진짜 크다 이제. 어 이제 MRT 타야지. Yes, please. Thank you. MRT station. 그다음에. MRT에서 코인 넣고 했던 거 있지? 공항 철도. 공항 철도. 그거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올 때는 코인을 샀잖아. 다 코인 사라고 해가지고. 어 근데 이 집 아빠가 알아봤는데 이지 패스로도 된대. 이지 패스, 이지 카드 다 되고 심지어는 심지어. 우리나라 그 솔? 솔 트래블, 트래블 원래 한 트래블 다 된다. 솔 트래블 카드도 된다 그러니까. 아빠 사촌 다니는 굳이 코인 안 샀어도 됐다. 안 입은 카드. 클룩. 클룩. 저희는 클룩에서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환전을 안 해가지고 왔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클룩에서 이지카드를 샀었기 때문에 모양이 아, 안 이쁘지만. 여기서 편도가 150인데 150 대만 달러인데 우리 그때 베이터 갈 때도 봤지만 요금이 부족해도 돼. 맞죠. 마이너스. 잔액이 마이너스 찍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150 배만 달러인데 최소 6, 잔액이 60달러 이하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로 찍히고 0, 그 잔액은 0으로 돼서 딱 된대. 예를 들어 내가 막 100만 있어. 이 잔고에. 딱 찍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50으로 찍히는 거야. 그게 카드값 때문에 그렇게 해주나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 됐건 그 돈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서는 부담감은 없다. 어저께 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항공기가 지연됐다고. 원래 저희가 출발이 11시 50분 출발이었는데 항공기 연결 지연으로 1시 20분 출발한다고 이렇게 메일로 미리 알려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공항에서 만약에 기다리면 되게 힘들잖아. 판도총으로 Okay. 아, 익스프레스 트레인을 타러 갑니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
바로 타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잤어? 피곤했어? 저희는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은 10시 55분이고 보시니까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아요. 여기 공항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체크인 할 때도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일찍 왔습니다. 저는 대만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어? 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대만? 나는 허거. 아, 허거 먹은 게 제일 좋았어? 샤오롱바오. 허거?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라. 먹는 게 제일 좋았어? 여기 맞아. 여기는 외식 문화 되게 발달된 데라서 미슐랭 원스타도 많고 거리에 엄마 생각에는 호캉스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사우나도 호텔이 되게 잘 돼 있고 그치? 뷔페도 싸고. 다음에는 지금 이 동네에 합하다는 신이고 101 있는 쪽 신이고 만약에 묵는다면 그쪽에 가보고 싶다. 여기는 우리나라 명동 약간 종로 같은 그런 위치라서 비행기 시간 너무 가깝고 뷔페도 싸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치? 거리에 또 이국적으로 그 투어도 볼 것도 있어가지고 호캉스 하실 분들은 한 3박 4일? 안 하시면 2박 3일? 베트남이 새로운 거 같아. 어떤 게? 힐링하는 거. 힐링? 여긴 도시니까. 여긴 도시잖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체험하는 게 엄마는 더 즐겁다. 엄마는 멜리아 같아. 멜리아 같아. 고향 같은 곳이니?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체크인 수속하고 아빠 어디? 라운지 여기 대만은 라운지가 어떤지 거의 베트남 거니까 라운지가 똑같을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 안녕. 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공항에 사람 엄청 많네. 지원된 거 맞대? 써 있어? 아까 거기 보니까 아 그래? 11시 50분에 12시 반이라고 돼 있어. 아 그래? 여기 한 30분 기다릴게. 사람 많다. 공항에 일찍 와야 돼, 그치? 됐다, 가자. 11시니까 1시간 걸렸네. 입국 수속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저희는 A6 게이트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은 라운지가 있대요. 프리미엄 라운지? 돈 보이는 해외. 저는 어떤 라운지 총 4번인데 동반 1인 가능해요. 아침을 여기서 먹고 비행기 타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아잖아요. 우육면도 맛있어 보인다. 괜찮아 보여. 매워? 안 맵지? 면은 어때? 익었어. 익었어? 잘 먹네. 네. 냄새?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요즘 최애 우롱티에 탄산수 섞어 먹기 정말 강추합니다.